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안보란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무장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지적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입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게 다 내주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에 굴종 외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춘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마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리백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명확화합니다.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마이크 피어스 아리백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인 것은 실수다.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제에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정책을 만들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대국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더 숙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